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의 첫 착용 느낌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발을 집어넣었을 때 적당한 텐션감으로 발을 잘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박스 부분은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가죽 퀄리티도 좋고 내부에 부드럽고 폭신한 내장재 덕분에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끄럽고 폭신폭신한 어퍼는 착화감이 훌륭했습니다. 중족부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격한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족부를 일체감 있게 잡아주지만 최근 신었던 대부분의 축구화에서 느껴진 초반 중족부 저림 현상은 없었습니다. 텅은 분리형 텅으로 내부는 스웨이드 소재, 외부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얇고 부드러운 가죽 소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꿈치 내부와 텅의 내부 모두 스웨이드 소재로 이루어져 발이 더욱 잘 고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꿈치 까짐 현상도 없었고 뒤꿈치를 잘 잡아줘서 축구화와 발의 일체감을 더욱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사용자를 위한 에이지 버전의 깨알같은 디테일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축구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드솔처럼 보이는 부분이 뒤꿈치 부분에 아주 얇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 폭신폭신함이 느껴지지만 신고 뛸 때에는 쿠션감이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저희는 에이지 아웃솔을 상태가 좋고 길이가 긴 인조잔디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스터드의 길이가 짧고 개수가 많다 보니 스터드 압이 없었고 불안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스프린트와 킥을 할 때 충분한 접지력이 느껴졌고 경기 후에도 무릎이나 발목에 불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족부 바닥 부분에 스프린트 시 접히는 부분이 유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프린트 할 때는 아웃솔이 유연해 발을 밀어주는 느낌은 약했지만 발바닥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식스 쿠션 기술의 하나인 젤 쿠션이 아웃솔 뒤꿈치 부분 중앙에 적용되어 있었지만 실착 시 쿠션감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터드가 박힐 정도의 인조잔디라면 아식스의 DS 라이트 에이지 모델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짧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에이지 모델보다는 TF 모델을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솔은 다른 일반적인 인솔에 비해 두께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솔에 비해 푹신함이 느껴졌고 다른 인솔에 비해 미끄러짐이 없고 뻑뻑한 편이었습니다.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의 터치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캥거루 가죽 안에 내장재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 드리블 시 폭신하게 공과 터치되면서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토박스 부분에 푹신하고 부드러운 어퍼로 터치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발등으로 공을 강하게 찼을 때 킥 손실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등 부분 텅이 얇고 내부 쿠션 소재도 없기 때문에 발등 뼈에 공이 그대로 맞는 느낌이 듭니다. 공을 강하게 찼을 때 힘이 분산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번 리뷰어는 발 실측 길이 266mm, 발 실측 너비 104mm에 275mm를 착용했습니다. 평소 신는 축구화들과 동일하게 신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앞부분은 약 7mm 정도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발을 일체감 있게 감싸줬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사이즈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올댓부츠 리뷰어가 신어보고 평가한 한 줄 평과 별점입니다. 이 결과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축구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